계속 오게 되네. 계속 하는 거. 저 뭐야? 저 어머니 저 뭐야? 요 독거 노인들 계세요? 어? 동네. 독거 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 많지. 많아요. 왜? 그 아니 뭐 거기에 좀 뭐야? 저거 좀 하려고. 기부 좀 하려고 해. 뭐 좀 사 가지고. 뭐 예. 뭐 필요합니까? 할배 할매들. 독거노인들한테 필요한 게 문 닫고 들어와. 들어온나 병호야? 들어와 친구들이야? 예예 예. 같이 일하는 사람. 부산서 온 거야? 예예 예. 부산서 이렇게 또 고향이라고 와서 이래 예. 좋은 일 하려고 뭐 네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한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할까? 뭐 이런 거 뭐 사서 주려고? 뭐 쌀하고 상품 같은 거 나 쌀이 예 먹는 거 쌀 같은 거 이런 거는 나오잖아. 업에서 나오고 예. 연탄도 나오고 예. 같은 거. 송 부장 그 메모해. 예. 뭐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 이런 거 사. 뭐 뭐야? 음료수. 그냥 생필품이 더 안 났나? 우유 같은 거. 생필품이 안 라면은요. 라면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뭐 이런 거. 휴지나 뭐 이런 거. 왜냐면은 쌀, 연탄 이런 거는 김치 이런 건 나와. 저쪽에서 다 나와요. 군에서도 주고 부인에서도 주고 뭐 업에서도 주고 줘. 고기도 좀 사고 좀 드릴까? 아 고기 같은 건 괜찮다. 사고 드릴까? 그럼 뭐 저 근데 영을 나가야 돼요? 아니요. 요도 있어. 쉼 좀 있어요? 노인네를 얼마나 주려고 한 집당 뭐 얼마 쓰고 뭐 이 동네는 다 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예 그래도 어머니가 아시는데 몇 군데는 뭐 어렵게 사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많죠 몇 군데 많지. 근데 얼마 몇 집을 뭐 얼마 정도 제가 할란지 그걸 갑자기 그리 물으면 뭐 일단은 라면도 사야 되고 그죠? 그렇지 라면 하고 라면 있죠 어머니. 그러면은 라면 한 몇 박스 사야 되나? 몇 가구에 나눠 주실 겁니까? 몇 가구 정도 줄 거야? 한 다섯 가구. 한 다섯 가구는 너무 적고. 한 가구당 고기까지 다 드릴 건데. 고기도 사야 되나? 고기. 네, 고기도 비싸잖아. 고기가 비싸니까. 고기가 한 건에 한 25,000원 해서 고기 같은 것도. 돼지고기는 한 15,000원. 아, 돼지고기 허리 비싸네. 그래, 요건 비싸지, 고기가. 아, 맞네, 요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고기 같은 거 하지 말고 생선 같은 거 줘도 괜찮아. 생선 이런 거 줘도 괜찮아, 이런 데는. 야, 밖에 돼지를 한쪽 가져갔다. 고등어 같은 거 이런 거나 뭐 이런 생선도. 마이 어렵게 사는 집 한 몇 집 되는데. 응? 마이 어렵게 사는 노인들. 뭐, 그냥 뭐 이렇게 딱. 갑자기 뭐 물으니까 뭐 갑자기 생각은 안 나지만 독거노인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집이 있기가 있지만은 여것만 해도 한 집, 두 집, 세 집이 됐지. 두 집. 누가? 아, 그 저 계란 그 하던 집이 그 집이도 뭔 계란? 어? 뭔 계란? 계란 장사하다 계란장은 내 있잖아. 교회. 교회 댕기는 사람만 말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아, 그럼 그냥 어른 사람들. 그 안에 두 집 있어. 저 위에 혼자 사는 그 머리 96살 먹은 노인도 있거든. 아. 연세 많은 그 김대호 원사님 이런 사람들. 그렇지. 네 아는 사람 이렇게. 김대호. 그 아래 둘이. 그 지대 좀 들고 온다 병원. 고기를. 한 몇 집 정도 하면 될 거야. 김대호. 저 박준자 요 앞에 박준자 김실장 그 거치대 좀 돌고 송부장 만화 마시게 하나 먹어. 요 따뜻한 거 먹어. 내가 줄게. 그거는 내가 아유, 줄게. 어머니 아닙니다. 아니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거야. 따뜻한 거 마셔. 아니 잠깐만 일단은 저희가 뭐 아니 따뜻한 거 하나씩 마시고 일단 해. 밥 너무 많이 먹고 왔어요. 뭐. 밥 먹었어. 예, 커피 먹어 가고 막. 아니 커피도 지금 커피 망인 가게 가고 먹고 왔어. 왜? 밑에. 아, 저 할머니 있잖아 또. 너 왜 발 밑에? 어. 그래. 아니 저기
그건 누구나. 또 94살 먹은 할머니 그 건강. 어머니 홍시 많아요? 홍시. 여기 있잖아요. 이 다입니까? 홍시 좋아한다도 말았네. 노인들이라고 홍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지 않네요. 같은 것도 뭐 먹고 다 먹게 골고루 먹는데. 아, 과일 또 과일. 한 박스씩 주려고. 근데 뭐. 저를 박스씩 주면 안 돼. 왜냐면 다 못 먹었어. 빨리 못 먹고 물러져 버리서 안 돼. 귤도 그렇고 빨리 망가져.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싸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주는 게 훨씬 좋아. 우리가 해보면은 한 가지를 많이 주면 그걸 못 먹고 썩어버려. 노인들이 혼자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주는 게 훨씬 좋아. 뭐든지 오래 놔두면 날짜 지나버리고 이러잖아. 시장이 있어요, 요 안에? 시장은 없다. 없어요. 우리 집에서 구입해라. 진짜 요 안에만 요 가게가 없어.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시장이 이거다. 사람들이 오면 이래 시내에서 시장이 어디 여기요 이러면 이게 시장이에요. 이거 요 사람 왔잖아. 없어. 그러면은 자 보자. 홍시랑 귤이랑 뭐 이렇게 과일들을 좀 나눠 담아갖고 슈퍼가 두유 같은 거에 두유도 괜찮죠. 그러면은 봉 안 할머니 한씨 할머니 응 그래 한씨 할머니 그래 한씨네 또 봄에 또 빼어본 할머니 인천지 그래 인천지 내가 두 사람은 좀 이 할머니도 줘야지. 여도 혼자 산 할머니 여 멀쩡하긴 해도 이 할머니도 혼자 산이 어렵고 이 할머니 보자 뭐를 아나 저는 사서 그리고 라면 한 박스에 얼마예요? 신라면? 그게 네. 30개짜리는 2만원이고 네. 40개짜리는 28,000원이거든. 28,000원. 40개짜리가? 40개짜리가 있고 30개짜리가 있고 이랬는데 30개짜리는 지금 3박스밖에 없는데 40개짜리. 40개를 다 주지 말고 반씩 나누고 거기다 딴 걸 채워서 주면 되잖아. 저거를 반씩 주면 돼. 총각 이렇게 해. 알겠다. 한 가지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얘기했잖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한 집에 많이 주면 예, 예. 안 되고 그러니까 한 집에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어. 여보세요? 들어봐. 내 전화해. 그러니까 조금씩 여러 가지 주는 게 좋다는 얘기야 내가. 조금씩. 내가 그랬잖아. 라면도 노인들이 만약에 40개 이렇게 다 주면 그거를 언제 다 먹나.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개씩, 과일도 귤 같은 것도 귤이 저기 또 있어 있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만 원어치씩 이렇게 싸가지고 봉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박스에다가. 그래. 내가 많이 해봤잖아. 그래도 거기서도 많이 나가거든. 예, 어머. 해봤어.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넷 여섯 집인데 여섯 집 정도 여섯 집 넣으면 되겠군요. 아 여섯 집이라고 여섯 집. 그러면은 어머니도 있잖아. 아니 지금 아들이 저거 맞춰서 해야지 무작정 다 해줄 순 없어. 그러면은 어머니 저 뭐야 고기를 여섯 집 해봐야 이제 여섯 뭐 요 뭐 좀 사고 여섯 생필품 그렇지. 사고 고기를 좀 이제 겨울이고 하니까 고기를 좀 사다가 제가 사고 올게요. 그러면은 일단 라면하고 뭐 이런 거는 여섯 나머지 다 사고 일단 고기를 여섯 집 고기는 여섯 집이야. 고기는 한 집에 얼마나 한 근씩만 하면 돼. 노인들은 소고기 한 근만 하면 국 끓이는데 지금 먹는다고 또 몇 분 먹는다. 소고기 그렇게 비싼 거 수건도 어떻게 주냐. 한 근만 하면 되지. 그래도 어떻게 반 근을 주나? 그래 반 근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소이크가 반 근이면 요만큼. 반 근 해도 요만큼에 돈으로 달라. 아니 돼지고기가 더 안 났나 뭐? 그러면 돼지고기 구워 잡숫게 돼지고기로. 돼지고기 한 2만 원 2만 원 2만 한 달라. 내가 가서 얘기할게. 여기 동네니까. 어? 삼겹살 같은 것도 너무 좋아하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니 또 담배 피나? 네. 어? 네. 어이 김대리 네. 안 되겠네 송부장 예. 이거 이 인간 안 되겠네 사직서 받아라 내일 저 본사 노인들이 먹는 게 삼겹살이 좋나 안녕하세요 목살이 좋나 목살이 더 낫지 목살이 목살로 해가지고 아 어른들 목살 드세요 목살이 좋나 목살 기름 없고 연하고 좋아요 연에 더 부드럽게 그러면은 네. 목살을 2만 원씩 아니 한 3만 원에 채가지고 3만 원에 채가지고 한 6개 따로 좀 싸주세요 3만 원치씩 썰어가 6덩어리 3, 6, 18 예 6덩어리 그렇게 18만 원 라면은 그럼 한 15봉지, 20봉지씩? 아니, 15봉지. 아니, 라면 일단. 이따가 저거 가보고, 이거 하고 나서.
어르신들 목살 좋아하시구나. 이게 목살이야? 목살. 아, 뼈 없죠? 예, 뼈 없습니다. 생고기입니다. 우리 집에서 고기 보면 오랜만이네. 아휴, 변한 게 없네. 변한 게 없어. 변한 게 없어요? 예, 한 20년 만에 왔는데. 내가 형님도 이제 엄마를 보면 아이고 우리 집에 맨날 그전에 놀러 하도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살가지고 유리 엄마라고 그래. 여기 노을 때 살았을까. 3만원 치서 6개? 네, 예. 예. 이면선이네 지붕에 고기 집이 있었어. 이면선이 집 바로 옆에. 바로 옆에 걸. 고기 집이 있었어. 지금도 비어 있어 집이. 옛날 노인. 한번 사는 거지. 몰라 지금은 비어 있어. 살진 않아. 부산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노인들이가 그렇게 두껍지 않게. 만경이 친구야. 예예. 예. 예 노인들 드실 거니까. 얇게 썰어줘. 여인들이니까 너무 두꺼우면 안 돼. 고양이.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 돈 벌어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고양이래 와서 좋은 일을 하느라고 어려운 여인들. 고마워요. 근데, 그래서. 고기랑 뭐 좀 사다 드린다고. 아유, 고기 좋다. 말아. 그제? 아버지는요? 집에 아 지금 교회 배달 갔다가 그 교회 내려왔네. 아니 그 저 중앙교회 그. 응. 그거 다녔었대. 아는 교회 다녔대. 지금 교회 안 다니나? 가서 안 다니지 엄마는. 엄마는. 엄마도 안 다녀? 다녔는데. 걔도 그래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는. 그래서 부산에 살아요. 예예. 부산 어디예요? 저 해운대요. 해운대야 좋은데 있네. 해운대나? 어, 우리 남동생이 해운대 경찰서에 있었는데, 아. 지금은 구여행님. 나가 있다. 아, 구여행님이 그 어르신들 라면 사드리고 싶다고, 형님한테 돈 붙인다고. 됐다, 해라. 어? 임회장이. 그래, 형님이 안 부르면은 니 계좌라고 보내라고 주네. 고야한테 마음만 받겠다. 고야, 됐다. 마음만 받을게. 동무들이야지 이래 선물 하는 건데 더군다나 그래? 동무들이야. 근데는 거기에 다 안 좋으면 조금 사야 돼. 그럼 돈 도와야지. 아우 이거 완전 다 없어졌네. 진짜 많이 없어졌네. 버전해졌지. 예. 옛날에 저 안에 들어가면 시장에 막 치킨 팔고 했잖아요. 이거 다 떡기가지고 도로 가서 왼쪽 집을 새로 지은 거 아니라 이쪽으로 다 떡기잖아. 옛날 집은 아니잖아. 이쪽 줄은 그냥 있고 저쪽 줄은 다 떠졌잖아. 도로 넓히고 한다고. 옛날 삼성이 떴다. 삼성전자 그 집이 맨 그 집이 살아 살기는. 근데 집이 떡기가 새로 지기가 2층으로 저래 지는 거고. 맨 그 집이 살아. 니네 1년 선배잖아 민수. 걔도 작은 거 같지. 이거 반대는 3만원. 아 이거 3만원치에요. 그렇게 했네. 이건 뭐야? 이한테 그거 있어. 손님 왔어. 지금 포장. 응, 뭐야? 빨리 보내줘. 아유, 아니요, 네. 아니, 많은 거 말고 그냥 그런데 라면만 네가 좋은 데로 왔는데 너도 같이 덮고 싶어 하는 거다. 아이, 걔는 내 미안해지잖아. 아이고, 저놈 미안할 게 있나? 좋은 데로 왔는데 같이 하지. 이럴 때 하지 뭐야, 어쩌냐. 일단 알았다. 일단 알았다. 일단 가지 말고 빨리 보내라. 알았다. 아. 아. 고향한테 이거, 계좌번호 알아보세요. 아유, 일이 점점 커지겠는데, 보니까. 어? 제가 드릴게요. 부산에서 뭐 하신다 그래요? 예? 부산에서 뭐 해요? 이제 엔터테인먼트 하고 있어요. 방송 쪽. 아, 방송 쪽으로. 예. 내가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아, 그래요? 친정이 부산이. 지금 엄마, 동생도 다 살고 있어요. 학교도 부산 다니다, 허가를 시골이다.
아, 이제 일이 커지긴 커지네. 고양이까지 보태주시면. 이게, 여포 형이랑 저랑 체험 삶의 현장 컨텐츠를 했어요. 해가지고. 네. 오늘 벌어놓은 게 있어요, 저희가. 벌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가 진짜 뭐, 독거 노인들 많이 살고, 어른들 뭐, 혼자 사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작년에는 고아원에 했거든요. 고아원에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형들이 많이 좀 스폰해줘가지고, 막 500만원씩 들고 가갖고, 막 고아원에 싹 다 뿌리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컨텐츠하고 이래가지고, 좀 벌은 거 하고, 제가 또 돈 못 해고, 또 제 친정자가 또, 우리 친구 또, 여포쿠야 형이 또, 또 어른들 또 라면 가면 또 지가 또 내준다고 또, 또 고야 형이 또, 도와주네. 좋은 사람은 좋지요. 자, 전당 가고. 어머니 카드는 안 되죠? 카드요? 네. 어디서 돈 주시든지. 그러면 계좌 이체도 시켜드. 아이 카드 있긴 있습니까? 예, 네, 있긴 있어요. 뭐 수수료 좀 들더라도 이거 끌어 주세요. 얘는 이게 네. 네, 우리가 또 연말 또 정산이 또 많기 때문에. 카드로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여섯 집을 어떻게 알고 가죠? 아, 어머니가 가르쳐 드리게. 아유, 어머니 같이 못 움직이네. 못 가실 건데. 여섯 집 다 아는 집이에요? 아니, 몰라요. 아직 어디 있는지. 어머니가 아신다고 해서 하셨어요. 다 했어요? 예? 여섯 집을 다 했어요? 아니, 이제 가셔도 드리려고요. 아, 이렇게 네. 주려고. 여섯 집 더 되겠다. 그리고 노인들, 남자 혼자 사시는 어린 분들 계시는데. 아, 어디에? 요 조금만 내려가면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린 분 계신다고요? 예? 어렵게 사시는 분들 계시죠? 예, 어렸을 때 그 영세민이고 아주 노인 혼자. 두 분이 40도 없이. 예. 두 분이 살다가. 예. 안노인이 돌아가셨어요. 아, 노인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예, 예. 노인 한 분 돌아가셨어, 안노인. 예. 그래가지고 혼자 사시거든. 우리가 지금 많이 돌봐주고 있어요. 그 어디입니까? 일단, 네, 요 포장 다 해가지고. 예, 예. 자, 일단 요 포장하기 놔비두고. 자. 언나. 또 라면이랑 뭐 사실 과일을 좀 섞어갖고 갖다 드린 거. 조금씩 네, 사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알아서 담아달랄까요? 아유, 고야 또 30만원 보냈네. 아이고. 아이고. 30이나 보내세요. 아이고. 고양이 감사합니다. 고야 고맙다. 아, 고양이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라면을 일단은 그 제일 많은 게 어머니 몇 40개. 40개짜리 일단은. 40개짜리 그러면 일단은 한 40 120개 나눠갖고 10개씩 라면 한 20개씩 넣어야 되나? 개수로? 예. 아니 이게 5개씩 들었어. 이렇게 묶음으로 돼 있으니까 10개. 이게 8개가 들어가야 40개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한 박스를 다 주면 너무 많다는 예.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한 2봉 3봉씩 4봉씩 주든 3봉씩 주든 이렇게 줘야 된다고. 예. 그래서 묶음 세 개. 남식 일단 라면 어머니 있는 거 다 꺼내 주세요. 와 어머니. 아 여기 위에 단합방이구나. 이 동네는 시장이 없어요. 우리 우리 가게 같네. 여행 친구 여포 싸게라고 어머니 가게인데 요 장사 요 슈퍼도 없고. 라면을 유락 이 동네 하나 남은 시장이다 이게. 아 좀 안 매운 거 안 삼탕면 뭐 살이 많이 있는 거. 동네들은 신라면이다. 이런 것도 괜찮고. 신라면. 괜찮아, 나는. 아이쿠야, 고맙다. 감사합니다, 형님. 잠시만 있어봐. 아, 일이 점점 커집니다. 잠시만 있어보세요. 요런 거는 30개씩 들었으니까, 뭐, 이거는 그냥 몇 천지 말아. 어머니, 뭐, 전기장판 이런 거는 필요 없나? 저, 할배들. 맛있다, 요새는. 예. 요즘 연탄을 떼기 때문에. 예. 연탄 바다가 다 뜨시게 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 없다. 아, 필요 없어요? 요는 방들은 연탄 떼잖아, 전부. 아. 그래서 그런 건 필요 없어. 다 썰었어. 자, 빙호야, 네 갖고 이거 갖고 뛰면 너는 죽는다. 갖고 그 졸업시키고 아니 저 결제하고. 이걸로 나눠가지고. 그러면은 봉다리다가 이거를 아니 큰 박스 나가지고 박스 있습니까, 뭐? 요거는 이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많이 들었으니까 이건 반씩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돈이 지금 더 들어왔어요. 더 지금 됐어? 돈이 더 들어왔는데 고기를 좀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어?
고기를. 그럼 내 가구 더 사. 그거 가구 고기 3. 아니면은 고기를 하나씩 줘. 고기 3만원어치 저 4개 더 썰어 달래라. 그럼 10개. 10집 더 줘. 10집으로. 근데 어머 이거 어떻게 나눠주지? 내가 집을 모르잖아. 내가 따로 댕겨야 되겠지. 내가 만경이한테 이야기했더만아.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해.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해. 엄마한테 다 돌아가더라. 어머니가 앞장서 갖고 이제 가면은 어머니 또 얼굴이 또 서지. 만경이 친구라. 이거 이렇게 해가 여기다가 더 넣고 여기 있으면 내가 열집 할 거지. 그러면 라면 더 내리고 빡빡. 예. 예. 어머. 잠깐만 있어 보자. 뭐를 또. 어머니 두유 있습니까? 두유? 두유도 한 몇 박스 좀 내놔주세요. 두유하고 좋은 일 한다. 예? 내제 장가 좋은데 가겠다. 아니 저 장가 가겠습니까? 얼굴 못생겼는데. 우리가 왜 못생겨? 따님 없으시죠? 딸? 네. 손녀 시집 보냈어. 나 이제 30살인데 시집 보냈어. 보냈어요. 근데 그리고는 연락이 안 해. 아니 저게 없어. 손주가 아직 없어. 아니 손주가 밖에 없잖아. 손주가. 자 여기다 네 개씩 넣어봐. 예. 예. 여기도 네 개 넣고. 자 보자. 뱅호야, 저 고기 있어. 고기 담고 있어. 나가야 되겠다. 바깥으로. 예. 들어 나가자. 내가 따라다녀야지 이따 집을 가고 요 방을 좀 봐. 그리고 좋은 일을 하러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러 가면 부산도 있거든. 저때도 여름에 망경한테 와서 놀다 가고 이랬어. 이것도 많이 해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망경 아빠 이것도 봤어. 어머 일곱 박스네요. 세 박스 더 있어야겠네. 산촌하고 핫도그하고도 하고 있었는데 철구하고도 하고. 와, 우와. 와, 오, 저기 찍힌 거 아니야? 엄삼용 된다. 나 찍힌 거 같은데. 엄삼용. 엄삼용? 저기 찍힌 거 아니죠? 여 지나가면 찍히지. 아, 지나가는데. 왜 관중 도끼를? 너 몇 살이야? 형님. 우리 전부다 수천 원씩. 아, 휴지. 난 댓글이. 어? 13살? 자리 해라.
뭐, 밥에 가서 인사하면 해. 어, 일로 와봐. 어. 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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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는 와봐. 니는 유학년 아니고, 근데. 아, 유학년이에요. 어? 유학년이에요. 아, 유학년이에요. 아, 이렇게 크노? 어? 어? 네, 네, 네. 남자가? 예. 남자. 라면 먹방해, 이거. 김치라면. 가서. 근데 여기서 라면을 사서 김치라면. 아, 이거 먹어야 돼. 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거야? 오! 야! 나 계속 나오고 있어. 어? 이제 시끄럽다. 퇴근해라. 퇴근해라. 네. 잘 가.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엄삼용이 치면 된다. 예. 엄삼용이. 한이상 사오이치. 라면을 네 봉을 더해야 돼. 어? 네 봉을 더해야 돼. 엄마 라면 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하나 둘 셋 열 개 고기 열 개 아니지, 네 개, 아, 한 박스만 더 담으면 되나? 그러면 고기 넣고. 배추를 넣는 게 맥. 예, 두유하고요. 어, 발자. 양갱. 양갱, 어머, 양갱 있어요? 어머, 양갱 있어요? 아, 양갱 있네. 알았다. 아, 고맙다. 고야, 고맙다. 아, 그래, 알겠다. 고맙다. 아, 정이 많이 하소, 이런. 여기서 소리 지르고 얘들아 보내 됐어. 일단 채우지 않을 거고. 일단 지금 62만 원 얼마. 토탈. 아, 야, 잡은 거나? 예, 지금 거만. 그러니까 한 식당을 계산하라고 이렇게. 한 식당 6만 2천 원이니까. 아니, 계란 이렇게 뭐하나?
퇴근 안 하나? 네. 퇴근해라, 빨리 퇴근해라, 거. 일시불에 마. 너 어디 살아? 한백이야. 한백이 살아? 네. 학교 어디 다니나? 한백 초등학교. 한백 초등학교 다니나? 네. 나도 한백 초등학교 다녔다. 야. 누구야? 만경이. 만경이가 이모인데. 만경이가 이모. 얘야, 얘가. 만경이가 이모구야. 아. 야, 고은이. 어. 고은이 아들이야. 어? 고은이 아들이라고. 야가야. 그래. 그래, 인물이 좋구만. 그렇지. 야, 너 이모부 어. 친구야. 어. 그래. 그래, 너 인물이, 이놈이 인물이 좋구나. 안녕하세요. 안녕. 아버지. 아, 저 고은이 아버지 좀 봐. 그래. 좋다. 어, 맞다. 퇴근하시네. 아, 지은이 아버지지. 어. 10개씩 와. 저요. 한 10개씩 넣을까? 네, 알겠습니다. 10개씩 넣어. 10개씩 넣어봐라. 10개다. 10개. 10개입니다. 거기. 야, 거기. 감사합니다. 자, 거기 넣어봐. 자, 10개씩 넣어봐. 예. 거기 10개가? 예, 10개입니다. 예. 어르신들, 선물, 혼자 사시는 분들. 요 하나. 예, 예, 끊어드리고. 계산했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뭐 딴 거 필요한 거 없나? 오. 라면 넣고, 고기 넣고, 쌀은 나오고, 김치도 나온다. 아니, 형님, 그 나무 남지가지 제가 다 두 개 들어갔네. 카메라 가립니다, 이제. 6개. 6개 넣어. 8개. 10개. 빼나. 잠시만요. 4개. 6개. 8개. 한번 계란 10판 됩니까? 10개. 10개. 어머니, 비닐 더 주셔야 돼요. 그래, 더 있어. 네, 한참 더 있어야 됩니다. 있고, 없으면 먹고. 예. 어, 주시면 제가 넣을게요. 계란 10판 주세요. 응. 먹장까지가 아니, 어머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털신 파는데 영을 가야 돼. 영을 가야 돼. 영을 가야 돼. 병원 가고 또 도와줘라. 좀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아니. 니 안 되겠네. 니 부산 가면 니는 살 준다라. 니는 안 되겠다. 그래, 빨리빨리. 살수안 내려면 이거 들어. 내가 줬다 했는데. 다섯 개, 아이, 한꺼번에 들어야지, 한꺼번에. 한 개씩 들고 오네. 어머니도 다섯 개씩 들고 오는데. 그래. 어머니, 두유 딱 네 개만 넣어주세요. 두유 딱 네 개만 넣어주세요. 네 개만 되죠? 예. 시키도 이게 뭐지. 가만 뭐 밥만 먹을 줄 알았지, 시키 술만 먹을 줄 알았지. 감사합니다. 네개 어디 있어요? 양전 다 넣었습니다. 예. 여러 한번 얼마예요? 계란 한 판씩 해갖고.
계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열 판. 와, 어우, 많이 시려. 초코파이 드시나? 초코파이 카스타드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카스타드, 카스타드. 너희들은 초코파이 사탕 이런 거 좋아하신다. 저 저거. 사탕 좋아해. 사탕이나 초코파이. 봐봐. 요새 초코파이 안 단 거 나왔잖아. 녹차로 된 거. 예. 아, 안 달아야. 안 달아 녹차로 된 거. 그거 줄까? 아, 녹차로 된 거 있어요. 어. 네. 빨리 와. 아이고, 혼날까봐 내가 얼른 시킨다. 자, 네 개. 그걸 한 통씩 넣어, 그냥. 녹차가 다 안 되면 그렇다. 네 개, 여덟 개. 아, 여기 바나나도 있다. 자. 자. 10개. 요거 바나나도 두 개나. 자. 어이, 너가 들이치지 마라. 어? 이놈. 이 동네 슈퍼가 없어갖고, 내 여서 다 사는 거니까. 어? 어머니, 저 정보 없으면 이거 다 전달도 안 되니까 헛소리들 하지 마라. 이 새끼들 들이치고 안 됐네, 이 새끼들. 황도는 뭐 황도야. 황도는 됐어요. 그래, 김 같은 것도 되고. 김 이런 거 밭에 잡고 있고. 그죠? 그런 것도 먹어. 고기 국거리에서 뭐, 김 해서 뭐 이렇게 반찬이 되네. 이런 김 종류 이런 거. 그죠? 아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이거 뭐 장갑하고 이런 거 사려면 어디가 사야 돼요? 이거 다 있다 우리 집에. 아니, 목장갑 말고요. 그만. 그 끼고 다니는 거. 아, 예. 뭐 그 저 영을 나가야 되나? 어머. 좋은 장갑. 예. 장미사이잖아. 아, 장미사 있어요. 어디요? 피어 저 카메라도. 집에는 뭐 양말 장갑 뭐 카메라도 따 따로 한다. 카메라도 들고 와. 방에 매니저 없나? 방에 매니저 없나? 신쿵 누나 있네요. 자, 신쿵 누나, 잠시만요, 일로 와봐. 야들 뭐 지금 요 저 뭐야 뭐 어 저 뭐 장사 잘하네 뭐 이런 소리 하고 어 뭐 아줌마 신나네 하는 것도 다 킥 차세요. 미친 새끼들 아니야. 친구 어머니 가게다. 어머니 가게고 이 동네가 촌이다 보니까는 시장도 없다. 시장도 없고 이 가게에서 모든 거를 다 살 수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그 뭐 들어가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건데 이 새끼들이 주접을 싸고 앉았네. 다 생각해놓은 예산이 얼마 쓸지 다 생각해놓고 또 구야형이 또 30만원 보냈는데 어? 그걸로 좋은 일 사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벌써 봐. 예, 어머니. 뭐 앉아가지고. 아, 어머니 뭐 괜찮습니다. 주접을. 아니,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뭐 단 풍선 단 한 개도 못 쏘는 새끼들이 앉아가지고 주접을 떨고 앉아요.
아유, 재수없어, 진짜. 밤하다 없어. 킥 다 차세요. 헛소리 짓거리는 것들. 새끼들이 아주 뭐 꼴값을 떨고 앉았네, 새끼들. 아, 진짜 밤맛 없다, 아주. 아유. 나와라. 25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장미사 진짜. 77행이 진짜 오래 한다. 뭘 사주세요? 예? 뭘 사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문 좀 닫아라.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 장갑. 마땅 사는데요. 어떤 장갑이세? 뭐, 이거 뿐인데. 아, 그래, 뭐, 그런 거 괜찮지. 이게 다이얼에서. 아, 두 클립밖에 없어요. 네, 그래, 사는 소리. 갖다 놓은 게 없어. 아유, 영화 갔다 와야 되나? 두 클립밖에 없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방구가 나오나, 아유. 아유. 어머, 이거, 저, 뭐야. 이거, 저, 뭐야. 영을 여서 얼마나 걸립니까? 20분. 20분이네. 장갑이 마땅치 않, 두 그릇밖에 없던데. 말라고. 장갑하고. 장갑 사주려고? 응. 가만히 놀라고? 응. 매번 내가 작년에도 또 장갑도 사갖고 다 넣고 있네. 그랬어? 그럼 어떻게 영월장까지 갔다 오려고? 갔다 와야 되나? 여 없으니까. 20분이면 갑니까? 가는데 20분 못 가서 장 보고 뭐 거의 한 시간 안 걸리나? 갔다 올까? 장갑 사러 갈까, 얘들아? 어? 여 장갑이 두 콜리밖에 없다. 양말 안 신다. 양말 신어요. 양말로 넣으면 안 되나? 양말도 없더나? 아, 장갑들이 다 있어. 사람다 헬멧들 왜 장갑 다 있고 하니까 양말이 양말이네. 추구스. 야, 이 양말 신다, 야, 신어라. 아니, 저는 양말 신어. 발 싫어 보여. 발 싫어, 되게 발 싫어 보여. 지금 신으려고 하면 발 싫어. 내복이 있나? 내복 사줄까, 그 뭐. 내복도 그렇게 많이 있겠나? 내복은 있어, 진짜. 많이 있나? 몰라, 많이 있나? 감으로 봐, 그러면. 아, 내복 같은 한번 열려주려고. 네, 내복이면은, 내복이 잡아서 가보자. 들고 와. 배영아, 들고 오라. 병대리, 네. 그 어리버리 탈 거야? 어? 아유, 병대리 미안하네. 내복. 양말이 없어요. 어? 양말이 더 나을 텐데. 내복 있습니까, 내복? 내복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내복. 배터리. 빨리 가, 샤오미 들고 온다. 빨리 갔다 와. 장갑은 많이 안 써도 양말은 잘 떨어지니까. 아, 할배 할매들도 사다 드리려고. 그러니까 할배 할매들 양말이 낫지. 아니 저 양 예? 우선 양말이 더 제일 많이 신고 낫지. 잘 떨어지니까. 내복은 왜 합니까? 내복 뭐 한 2만 원. 뭐. 2만 원. 예, 한 18,000원. 내복이는. 내복. 내복이 근데 아저씨 아줌마들 그 뭐 성별을 모르이 치수 알아야 되나?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양말이 제일 무난한데. 아니 그래도 내가 요 내 양말 사다 드리고 하면 그 마음이 좀 걸리니까 요 동네가 많이 추우니까는. 근데 몇 명 정도가 필요하지? 한 10개요. 남자 최소 10개. 꼽아라 이게. 아, 줘봐라. 제대로 아주 이 새끼 꼽으면 되지. 뭘 빼, 임마. 꼽으면 되지, 이게. 이거 지역 노인들이래요. 예, 예. 그러면 지역 노인은 지역에서 사다 주면 좋아요. 안 맞으면 바깥집으로 하면 되니까. 아, 그렇네. 요 와갖고, 요 장미사갖고 바꿔라. 안 맞으면. 우리 물건이면 바꿔드리거든. 아. 근데 나가서 사시면은 노인들이 못 입으면 안 줘야 된다. 그래. 그러면은, 네. 요, 저, 뭐야. 내복 한 10개 줄 수. 덮어놓고 5개 줘요? 아니면, 남자 5개, 여자 5개.
여 바꿔주네 할매가. 그럼요. 예. 나 한나라 가면 우리 좀 더 많이 부르던데. 아유, 아 그럼 아가씨가 요 좀 뭐야. 카드 됩니까? 카드 안 되면. 카드 안 돼. 그러면 좀 일단 주십시오. 뭐 저기 이제 장사를 얼마나 해먹었는데 내가. 예. 아니 내 우리 어릴 때 내 20년 만에 요 처음 오는데. 어릴 때 우리 요 체육복 여기서 다 사갖고 왔거든. 장미사에서 여기서 팔았잖아, 그지? 야. 네. 이놈 장미사가 참 오래 한다 진짜. 그러면 남자 거 다 줄게. 예. 제일 무난해요, 2만 원. 예. 따시야지. 아, 그럼요, 따시. 아, 따십니까? 예, 예. 그럼 됐어. 여자 거는 똑같은 게 5개가 안 되고 섞어 드려야 되는데. 여자 것도 5개. 그 열어서 주는 걸 누구가 얼마 맞출 수가 없잖아. 그냥 그러니까 갖다 드리고 요 안 맞으면은 요 와갖고 바꿔가라 할게. 예. 아우 링스님 5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레이싱님 500개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여자 거는 요건 18,000원씩이고 예. 남자 건 2만 원짜리고요. 예. 그래가 얼마입니까? 이건 15,000원짜리인데. 아 얼마짜리? 요거는 15,000원. 그거 따시지? 아 따세요. 아 따시면 돼. 무조건 따셔야 돼. 그러면 5만 요거 10만 원이고. 18,000원짜리 내가 54,000원에 3만 원에 84,000원 184,000원 돼. 계좌번호 하나 주세요. 와, 어머니 적어. 진짜 엄청 빠르시네. 계좌번호 하나 적어주세요. 계좌번호가요? 네. 바로 하신 거죠? 내가 좀 따드리면 안 되니까 내가 좀 보여드릴게요. 201145 우측으로. 자 잠시만요. 하나 적어주세요 지금. 네. 부르면 안 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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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장장고 흰사 양말 신으니까 완전 따시네. 다리 막. 맞아요. 맞아요. 어머, 팔지. 응, 잠시만요. 어머니. 네? 어째 큰지 한 번만 주세요. 응. 큰지 몇 미리? 큰지 몇 미리 몇 미리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링스님이 또 감사합니다. 또 3000개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링스님 또 3000개. 아 300개. 어 300개 간다. 감사합니다. 돈이랑 산다고 하시면서 막 많이 따지십니다. 18만 얼마예요? 18만 5천원. 5만 4천원에 3만원. 아니 18만 4천원. 18만 4천원이요? 네. 5개 10만원이요. 잠시만요. 우표복이고요? 잠시만요. 네. 해자. 맞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요 만개 집에서 왔거든요? 네. 만개 집에서 왔거든요. 와, 코코톤이만 2,000개가 된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2,000개. 감사합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코톤이만 2,0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네. 입금 시켰으니까. 네. 배정해, 네. 정상, 네. 네. 18만 4천원 입금 수금, 우체국,
예. 뭐, 뭐, 돈 안 돌아오고 하고 있으면, 그 망경이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자제분이야? 아니, 그 자제분 친구. 아, 아 그래. 하면, 네. 그, 그, 뭐. 하면 해보세요. 이거 한 대도 이거 안 맞으면 바꿔주세요. 네. 바로 코코트 누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그냥 바로 한 개 남으면 됩니다. 아, 네. 네. 그럼 다들 들고 온나? 아, 보니까 맛있다. 아유 이렇다 여 고향의 어머니들이 어 야돈동 줄라고 여 양말 다 갖고 왔다 집에 있는 거 어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와가지고 고기가 계산했지 예 고기가 계산했고 이제 뭐 내복하고 고기하고 어 휴지하고 계란하고 여 초코파이하고 어 고기도 샀고 내복도 다 샀고 다 샀어요 열 개 열 번씩 또 우리 구야 또 어 고기 다 있어 예 내복 다 샀어 구야가 또 30만원을 또 형한테 또 터져줘가지고 좋은 일에 또 같이 돕자고 또 네, 싸주고 또 태린 선생님도 싸주시고 또 우리 코코초 누나 또 또 포선 싸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자 내복은 그 어머니 요거 사이즈 안 맞으면은 바꾸라 그랬지 예, 어 살기 살아 오늘 같이 온 또 우리 저 송비호하고 저하고 이렇게 저 컨텐츠를 저 체험 삶의 현장 컨텐츠를 했었어요. 예. 인기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뭐 사람들 많이 보진 않았지만은 송비호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컨텐츠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조금 마련하고 그것도 제가 또 제가 사비로 또 좀 보태고 우리 형님들도 더 도와주시고 또 해주시고 이렇게 또 이 겨울 또 이렇게 또 독거 노인들한테 이렇게 또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병원 춥나? 괜찮습니다. 어제부터 나. 어제부터 나? 네. 우리 술비호 많이 좀, 형님들 좀 많이 좀, 예, 사랑해 주십시오. 시청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홍닭으로 그냥 어 전나물 한 거 오이 한 바퀴 마늘 좀 2kg 아 괜찮아요 아 방제됐어 뭐 방제 뭐 한다 바까 그냥 우리 식구들만 보면 돼. 우리 식구들만 보면 된다는 거. 괜히 뭐 이거 전해주면서 괜히 뭐 생색내고 뭐 꽃값 떨고 그런 거 별로 싫다. 어? 네. 화장실 그냥 바지에 푹 싸라. 원래 네 스타일대로. 그냥 네 스타일대로 그냥 푹 눌러 싸. 그냥 바지에 질질 싼다 질질 싸. 싸라. 한 번만 그런 스타일의 그 회색깔 양말 그 쿨 양말 신고 나면 죽는다. 어? 새끼가 이게. 잠깐만 있어보자. 형님 담배 하나 주라. 제 이야기 좀. 네 담배 안 핀다. 맞다 그랬다. 형이 지갑이 있던지. 그래. 이야기 좀 해라. 형님 담배 하나 펴고. 저가 담배 피라. 고소이가 형님 친구 새끼야. 어머니 새끼야 다 하겠네. 형님 친구는 담배도 안 피는. 저 가서 피는데 멀리서 새끼야. 저 이마. 똥상에 피고. 빙호가 뭐 담배 다 피어 담배 다 안 피어요 돌려야지 화면 돌리 예 감사합니다
강원도인데요. 여고향하고 비오는 담배 피러 갔습니다. 다 됐나 이제 붙여? 네, 형님 잠시 어디 가는? 좀 더 있으래? 네, 금방 오실 겁니다. 이거 싫었나? 이게 어디다? 이거 싫었나? 아예 안 싫었습니다. 아, 근데. 예? 예. 왜? 다 탔잖아, 이제. 여보양하고 담배 피러 가세요. 화면 돌리면 안 돼요. 여보양하고 담배 피러 갔습니다. 화면 돌리면 안 돼요. 아, 강원도예요, 강원도. 인생이 쓰레기네. 뭐? 아, 내가 가면 죽었으면 다 내한테 욕하면. 욕한다고? 네. 네 얼굴 본네트 자체가 상태가 네. 안 좋잖아. 네. 어제 영화 올 거니 나가실 겁니까? 아, 됐어. 이것만, 이것만 참으면 돼. 이것도 내보고 있으니까. 안종욱 위에 집 있는 데로 가야 돼요? 안종욱 씨 집 있는 데로 들어가야 돼요? 예. 안종욱 씨네 집 있는 데로 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 왜 그랬는데요? 뭐 드리려고? 가서 얘기할게. 나갈게요. 아니, 지금 나오시지 말고 이따 그러면 그 안종욱 씨네 갈 때 내가 전화 드릴게요. 집에 계셔. 예. 응. 다른 데는 집을 아는데 이 아저씨 집을 잘 몰라가네. 전화해봤어. 어머님, 부 회장 뽑고 납니다. 어? 부 회장님 같아요. 어, 맞아. 이 동네 회장. 야, 이거 신호. 아, 진짜입니까? 아, 안 신호되나? 이 동네 회장이. 어머, 봉사도 야, 네, 보스가. 이거 복숭아 괜찮아. 아, 괜찮아. 한 잔 먹어. 아니. 그렇게 죽고 하니까 싫다. 아, 주세요. 일부 타셨다. 네, 주세요. 예. 부 회장님. 한 잔 먹어, 주님. 어머니, 아. 복숭아 홍차에 커피 말고. 예. 자, 들어가 그래. 들어오세요. 뭐 드릴까? 예? 카레 안 먹어. 카레 안 먹어. 카레, 저 안쪽에 있어요, 형님. 카레 안 먹어. 아, 춥다. 야, 우리도 고기 좀 사갖고 가야 한다나? 일단 저희 거는 나중에 하시죠. 일단 이것도 다 옮기고 지금 할 일이 태산입니다. 이제 이거 한 두 번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죠, 형님? 두 번. 트렁크 안 열어보자. 다 실리겠네. 아우, 짐이 이래 많은데. 짐을 잠시 좀 내려. 병호야, 가방하고 여기 밑에 좀 내려. 종이 가방에 옷 넣고. 저 위에 박스, 저 냉장고 박스에다 좀 올리라. 아유. 그거 올려놓으시면 돼요. 여기 올려놔. 저울 위에 올려놔 주세요. 아유. 그 박스 위에 올리라고. 요 박스 위에. 요 저 위에. 저. 그래. 누가 들고 갈라, 임마. 어머니, 죄송한데. 이것만 좀 버릴 수 있습니까? 예, 좀 올려.
올려 그 위에 위에다. 요요 비와 요 좀 내려라. 이거 그냥 뒤져서 신겠습니다. 어? 뒤져서. 아야 내라 다 타야 되니까. 여기 봐봐. 주세요. 그 다 내라. 다 내라 저 안에 짐 다 빼고 저 몽키 신발하고 저 다 내라 저 새끼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고 다니네. 먼지가 와 이게 오래됐나 보네. 잠시만요. 다 해시면 붙이래. 예, 끝입니다. 실을게요. 조심히 나가서 꺼지면 안 된다. 예. 여기 있다. 여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둘이 두 분 사세요. 아니 아니 다 따로 살아. 이거 이 골목으로 여기 갈 집이 보자. 인천지 이제 하고 아니 이거 봐. 이제 차가 저까지는 못 뜨가. 어차피. 아, 저기 내려서 들고 가면 되지. 저기 아니 그, 우리 집에 시장 집 있잖아 건물. 그 아직 그 집이 그 트가 그래 그 있어 그대로. 그대로 있어요. 어디 한번 가볼래?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가볼래? 이따 가봐. 좀 이따 가보면 돼, 일로 내려갈게. 어디로? 차가 여기 못 들어가. 어차피 여기 교회 가서 돌려가 일로 나와야 돼. 여기 교회로 들어가서 돌려. 이쪽을 그러든 갈 거나. 근데 차는 못 들어가. 여기 교회 그 돌려서 여기로 되나? 아니야, 안 뭐라 그래. 절로도 나가잖아, 차가. 이따 절로 가서 저 한 집 주고 가면 돼. 골로 올라가.
있고 거기 잠깐 새 집 줘야 된다 여기에. 아 새 집이야. 응. 자 비오야 샤오밍 하나 꺼내라. 샤오밍. 어. 지금 연결은 안 돼. 아니 형 형 형 배터리가 없어서. 아 이거. 네, 됐죠 마이크. 네. 자, 자 있어봐. 그럼 내 거 필요 없겠네. 될 거 일러줘. 그지. 예, 켰습니다. 응? 계란 세 개, 박스 세 개 이러면 되잖아. 그죠? 계란 세 개 내고. 그러면 휴지를 제가 한 손으로 들게요. 찍으면서. 다음 어떤 자세요? 제가 이 두 개만 들게요. 한 개 들게. 예,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박스 누가 두 개 들고 한 개 들어라. 하나 빼갖고. 여, 병호, 여, 여, 와봐, 여, 와봐. 여, 버튼 보이지, 위에? 네. 버튼. 어, 그 누르면 바뀐다. 네, 어. 그만, 같이. 왜, 형님? 아니, 일단, 나, 아니, 놔두고, 놔두고, 놔두고 일단, 형님. 예, 네, 그것만. 예. 네. 받아주시고요. 네. 형님 포즈 왜 이리 뒤뚱뒤뚱합니까? 아이고 현관문도 좁다. 아이고 조심해 조심. 우와 우와. 아이고 할머니 봐. 여기 여기 살던 청년인데 이쪽 밑에 살던 청년인데 이 마을에 좋은 일을 하러 왔어. 아이고. 그래서 여 갖다 드려.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살던 청년인데 저 부산으로 이사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을 벌어가 이렇게 좋은 일 하러 왔네 이렇게. 난 아직도 못 하네. 그렇게 알지도 못하니 한 개만 드릴게요. 네 휴지. 계란 한 개만 하고. 네. 그 안에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내복도 있고 여러 가지 박스에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 예. 내복 크면은 저 장미사 알지? 예. 바꿔 입으라. 바꿔 입으. 네. 안 맞으면 이래. 어머 장미사 맞죠? 어. 장미사 가고 옷 바꿔 입으면 돼요. 예. 안 맞으면은. 아유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아이,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아이고 할머니 건강하십시오. 내가 너무 감사하고요. 예예. 예. 할머니 건강하십시오. 예 많이 드세요. 예. 내복 안 맞으면 장미사가 바꾸세요. 예. 어? 안녕히 계세요. 네, 건강하세요. 형님, 이건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가면 안 돼. 야, 야, 그, 야, 들어 나가겠나, 그렇죠? 그거 들어오지 말지, 그래. 안 맞겠다. 안으시지, 왜, 굳이. 아. 소리 켰습니다. 지금 계속 소리가 접촉 불량이 나네요. 계속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네 살다가 저 부산으로 이사 갔는데 이 동네 이렇게 돈 벌어 좋은 일 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덴 슈퍼고. 이 청년이 이 동네 에덴 슈퍼 아들 친구. 어, 우리 아들 친구인데 부산 어디서? 예, 해운대요. 해운대. 부산 현대 사는데 휴지 있습니다. 아여여 휴지 여, 들었어. 여, 어른들 많이 계시 사시고 하시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여기 내복이 들었는데 혹시 안 맞으면 거나 너 남자 건지 네. 여자 건지 모르겠다. 예예 남자 건지 여자 건지는 지금 그냥 막 넣었으니까 여자 거 들었으면 요 창미사 아시죠? 그럼 저 에덴 슈퍼로 오세요. 가지고 오셔요. 오셔가지고 아 잠깐 열어보세요. 바꿔드릴게. 예. 에덴 슈퍼 오시면은 에덴 슈퍼로 오셔. 진짜 신규 옆에 말이에요. 어디 뭐 단체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단체도 네. 아니고.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 아, 혼자 계시니까. 아. 여기 이 동네에서 어렸을 때 컸어요. 학교 초등학교도 다니고. 고맙습니다. 네. 중학교도 다니고. 거기도 열면 있는 거 아시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돈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죠. 감사합니다.
가자. 여기 또 미쳤지? 여 밑에 또. 여기 다 혼자 살아. 아, 맞네. 우리 집이, 우리 집이 어디에요? 어디에요? 너 아니야. 이따가 갈 거지. 이따가 그쪽으로 갈 거야. 그쪽 밑에. 저 밑에. 선물 받으셨는데 바로 까보시지. 어르신들이. 이 집이나 이 집이나 이 집이나. 안 열어봐, 잘, 그지? 여기 같은데. 할머니! 할머니! 아, 할머니 오십니다. 어디서 오셔? 예, 할머니. 맞나? 예, 할머니. 미안, 할머니 맞나? 인천집 할머니가. 예, 오고 오십니다. 맞네. 할머니. 여기. 안녕하세요. 이 청년이, 이 동네 살던 청년이. 예. 어, 부산으로 이사 갔는데, 이렇게 좋은 일 하러 왔네.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아이고, 이렇게 겨울 따뜻하게 나시라고. 아, 고마워. 예, 좋은 걸 또. 아이고, 세상에. 웬일이요? 아, 요 살다 가서 부산 가. 예, 요 에덴 슈퍼, 요 아들내미 친구거든요. 우리 아, 아들 친구야. 아, 여기서, 여기서 예. 살다 가서. 여기서 학교 다니고 이랬어. 아, 우리 고모님이 새끼 이름이 내복 있는데, 내복 아이고. 혹시 남자 걸 수도 있고, 사이즈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장미사 있죠? 예. 장미사 가서, 바꿔 입으면 돼. 안 맞으면, 어? 아, 자리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이리 고마워서. 예, 괜찮아. 어머니 휴지도. 아이고. 예. 아니, 이렇게 뭘 많이 주셔. 아니. 많이 주세요. 요 안에 내복은 보고, 장미사 가서 바꾸면 돼요. 어, 보고. 예, 사이즈. 사이즈 입어보시고. 남자 걸 수도 있고, 여자 걸 수도 있는데, 보고. 아이고, 초빙. 예. 가서 알았어요. 바꿔 입으면 됩니다. 아이고, 고마운 일. 예,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은 막 넣다 보니까 남자끼리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여튼 걱정하지 말고, 장미사 가서 바꿔요. 그냥 바꾸면 되니까. 어, 사이즈가 안 맞거나 이러면. 이렇게 안 가셔도 돼. 아니, 괜찮아요.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네. 네. 고마워. 네. 아니, 고기 있으니까. 고기 냉장고에. 예. 예. 많이 들었어, 이것저것. 너무 고마워요.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저보고 어려운 놈들 추천을 해달라잖아. 우리 아들 친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고, 고마워. 이 아들은 여 동네 어른들이 너무 고마워. 예.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뭐, 저 주원 하나 보는 말 아니면 전화. 아,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예. 그때 와서 식사하고 가.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면 되죠. 우리 아들 친구 니까 그러니까 친구, 예. 우리 아들 친구라고. 아~ 만경이 친구. 예. 에덴 슈퍼 아들. 예. 갑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나 보자. 아, 저 밑에 동네로 갈까? 저 위에, 아, 위로 갔다 와야 되겠다. 위로 갔다가 밑에 동네로나. 밑으로 갔다 갈까? 병대리, 병대리, 좀 더 할머니들 앞에서 기우미 댄스 됐나? 왜 어? 댄스 하려고? 귀요미. 귀요미 댄스 어? 할 수 있나 뭐 못하나? 어? 못 해왔는데. 못 해왔다고? 네. 뭐 그걸 못 해와. 저만 애들도 하는데. 그래, 진짜 배워가서 해야지. 그러면 일로 나가서 밑으로 먼저 갔다 와봐. 밑으로 갔다 와. 운동도 되고 없네. 땀이 쫄라네요, 이제. 그치요? 예. 형님 펑펑 해야 돼. 아, 됐어, 됐어. 남쪽일까요? 아이고, 이거 어머니 어떠세요? 뭐고? 매출이요. 이쪽을 타셔야죠. 여기 짐 다 실어놨네. 아, 이 새끼가. 빨리 실어, 마, 빨리. 그 녹차는 왜 챙겨왔노, 모텔에서, 마? 녹차? 녹차는 왜 챙겨왔어? 아, 이놈. 형님. 아니, 냉장고에서 요렇다고 다 챙겨왔네, 요플레이하고. 제가 죽을 테니까, 형님. 이 카메라 좀 들어주세요. 아, 됐습니다. 자, 요플레이 좀 꺼내라. 그럼 타기 좋게 짐을 가운데 놓고 그걸로 타면 되지. 귀찮더라도 벨트는. 우린 이런 데서는 안 매, 보로트가 이거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다. 아유, 하루가 짧네. 그지. 해가 짧잖아, 겨울에는. 인천집 갔다 왔지. 아, 어머니도 교회에서 이거, 1년에 이거 뭐 해마다 하는가 보네. 교회도 또 성탄절 이때 되면 또 하고 뭐 네. 많이 하지. 어, 성탄절 때도 하고. 일로 돌아나가자. 일로, 어차피 이쪽도 이쪽으로 해야 되니까. 어, 이쪽에도 줄 사람이 있으니까 일로 돌아나가자. 옆에인 친구분 어머니시고요. 예. 마을 또 군회장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예, 오래 사셨어. 예. 그전 뭐, 그전 뭐, 한, 진짜. 뭐. 군회장은 안 해, 나 지금. 아, 한 50년, 한 50년 됐죠? 내가? 아니다. 아, 한 40년 됐네. 30년, 30, 만경이 와서 바로 났으니까 33년. 아. 만경이 33살. 자, 이제 이럴.
33년. 어, 만경이 와서 바로 났잖아. 오자마자 났잖아. 요거 다음 집. 어? 어, 이 집. 이 집이 하나 줘야 돼. 이 집. 차를 내려 세야 돼. 거다 세. 금방 집. 그러니까 그냥 세야도 되는데. 박스 보내. 하나씩 두지 않아. 내가 하나씩 볼게. 아, 이제 박스들. 계란. 계란이 모자란 거 너. 아까 다섯 개만 실었다. 다섯 개 안 실었나? 다섯 개 실었어. 그거 세 개 줬어. 두 개 남는 거 맞지? 그 동네 세 개 갔잖아. 그 동네 세 개 갔잖아. 아. 그거 맞지? 또 가다 그냥 실자 그래. 그렇게 실은 거. 할머니, 반지런매. 할머니. 어. 예. 드시고 겨울 잘 보내시고 예. 아이고. 몸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아, 요, 이 집 오니까는 옛날 그 고향 그 집에 할매들 집 냄새 나네. 할매들 냄새 나네. 아, 진짜 좋네, 이 냄새. 오랜만에 봤으니까. 건강하게 잘 오래오래 사세요. 예. 고맙고. 예. 건강하시오. 예, 갑니다. 할매. 건강하세요. 내복, 내복 작으면. 내복 안 맞으면 장소 가서 알려. 고마워요, 예.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뭐라고? 고마워요. 뭐라고? 회장님. 회장님. 아, 이 집이 좋네. 매야 되나? 예, 매셔야 돼. 아, 참 애먹겠다, 야. 좋은 차 가야 댕기지 마라. 우리는 안 매도 되는데. 여기서. 가, 쭉 가. 병, 아까 고깃집에 고깃, 그 고깃값 줬나? 예. 병대리. 어차피, 거기, 이게 모자라니까, 요 한 집을 주고, 예. 우리 집 가서 다시 예, 먹으면 싫고, 예, 예. 저기로 내려갔다 저 위에 마지막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지? 예. 어차피 내려가니까. 요 건너편에 이 집, 마주 보는 집, 요 집 있잖아. 예. 집을 하나 줘야 되지. 이 집. 있는 집. 이 집이지. 아, 이 집이네. 여기로. 신장로 있는 집. 이 집. 여기로 돌려. 돌려가지고, 됐어. 됐어, 여서. 이 집에 주고는, 우리 집 가서 물건을 실자 다. 예, 아니, 근데 요 차가 안 지나가지겠는데. 안 지나가지겠는데. 앞을 덮대. 조금 더. 한참 뒤에 붙여도 안 되겠어. 됐어. 이렇게 저걸 해놔야 그랬다네, 중간에. 다다라 그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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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 아들 친구야. 여 이 동네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갔는데 이렇게 좋은 일하러 이쪽에 왔네. 여기로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래서 형님 혼자 네. 이렇게 어렵게 산다고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네. 네, 날씨 추우신데 어머니 요 감기 조심하시고 네. 예, 요 내복 있으니까 내복 혹시 남자 건지 여자 건지 모르거든요. 네. 저 창의사 가갖고 교환해준다 했으니까 네. 혹시 남자 거라든가 하면 사이즈 안 맞으면 안 맞고 하면 창의사 바꾸시고요. 네, 예, 어머니 겨울 잘 보내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집에 가서 저거 맞아 실자.
그리고 저 위에 한 집이 있는데 여기 예. 밑으로 다 돌리고 갈까? 예예 어머니. 이 동네도 있는데 이 동네 아, 그 밑에 갔다. 여 이쪽에도 이쪽 저쪽에도 수로 많지 싶은데. 이 동네도 있어. 박스 먼저 쓰고 있어, 형이 이렇게 쓰고 있어. 아직 사실만 우리 저 밑에 진미식당 한다. 아 진미식당. 아, 네, 이제 밥 먹을게. 아 진미식당? 어 옛날에 주문해야던 거. 아 알겠어. 야. 아 이거 뭐 맥주 등겨? 예 아니 뭐 방송. 좋은 일 아니야. 돈 벌어가지고. 야 좋은 일 하면 우리 주주고 이래. 이 아줌마가 장군 나갔다네. 이 동네 다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아줌마가 장군 나갔다네. 그래도 야 돈 벌어가 이렇게 고향 가서 이런 일하냐. 어디 고향을 다 왔냐. 얼마나 이쁘냐 그지. 어. 마대 있나요? 마대? 계란. 마대 하나 사가지고. 계란 싫어야지. 아 아프지. 아 아프지 안 된다고. 손이 싫어야 될까요? 손이 붙어가. 아 손이 싫어.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몇 개만 싫어봐. 야, 언니도 얘 잘하면 또 한 명. 이거 그냥 자석에. 이거 빼면 돼. 자, 얘 봐. 안고 탈게요. 아니, 돼. 됐지? 그래, 이거는 내가 안고 탈게. 아, 예, 예, 예. 됐어. 이건 내가 가지고 탈게. 어차피 가지고 내려야 되잖아. 어차피 가지고 내려야 되잖아. 됐어. 안 됐나? 예. 없었니. 가시죠, 이제. 나중에 가게 들릴게요, 밤으로. 예. 예. 그 다음에 너희 사준 골목 있지? 골목 아니에요? 이제 골목. 응. 거기 가면 거기가 한 집 있지, 한 집. 건강섭씨네. 얼마나 집이나 모르겠다, 야. 지난 때니까 거기 집이 있겠지. 골목 뒤로 들어가. 위에. 잔당이 철길 건널목이 있어. 옛날 기억나지 여기다 예, 똑같지 여나 공분식 있고 여기가 옛날 저거 양장점 있었는데 뜯었잖아 집 여기 왜 신신양장점 예, 그지 기억나지 예, 예. 응, 그대로 너 집 가려면은 요 주차장 이제 여기로 예. 쭉 내려가면 있어 이쪽으로 저 빨간 지붕 있지 예. 그 밑에 거야 일단은 일로 갔다가 그 가보려면 가봐 일단은 요 이 집을 갔다가 요 제일 예. 끝으로 쭉 내려가 제일 끝에 집이 갔다가 오면서 한번 들다봐요 예. 주차장에 들어가서 예.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둘 집 예. 중에서 하나야 예. 뭐 내려앉았다 이러더라고 왜냐면 오래되니까 안 사니까 사람 예. 지붕이 내려앉았다 아 지금 구형님도 계시네 어? 구형님 감사합니다 아까 집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구형님이 또 이렇게 이 집인데 이 집 마당 가서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음식을 좀 더 살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가도 넓어 감사합니다 아니 저 마당에도 넓은데 마당으로 들어가도 감사합니다 구형님 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마당으로 가도 돼 바로 이 마당에 넣잖아 여기서 이렇게 밖으로 해도 저 집 이 집이 밖에도 안 계시면 깜깜하네 우선 여기서 내려서 돌아가는 거라고 나봐 들어 너무 지금 깨지겠다 안 깨지
가보라. 안녕하세요. 아이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래요? 할머니 고기하고 할머니. 고기도 있어. 고기하고 할머니 맛 계란 한번 샀네. 내가 갖다 놨네. 아 갖다 놨네. 잠시만. 할머니 내복 있는데 내복 안에 여기 있거든요. 내복. 난 기가 먹어가지고. 기가 내복 내복 안에 있는 거 내복. 내가 말할게. 나도. 이게 아이고 아이 이게 어디서 이래가지고 이 청년이 어? 아이고 할매 보청기 끼봐 보청기 보청기 끼워 보청기 쟤도 잘 듣지 안 들려? 못해 이거는 할매 예, 입어도 되겠다 90 아 입어도 돼 이건 내복 따, 입고 따뜻하게 살아 그냥 됐어. 그냥 뭐 못 알아듣는다 이 할매. 아, 지금... 할매, 이 청년들이 저 멀리 부산에서 왔어. 부산에서 이 동네 살던 청년이야. 이 동네 살았어. 그냥 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할매. 건강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요. 야, 예. 예. 아예 들어가요. 좀 가져가게. 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교회 나오시는 분이죠. 내가 다시 얘기를 해주면 돼. 너 내복이 선면은 바꾸라. 마이크 좀. 알아들었어. 안비사에서 바꿔도 돼, 내복. 그러면. 알아들었네. 할머니 갈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들어가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할머니. 연세가 90대시요. 아이고, 할머니.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들어가세요, 할머니. 춥습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가볼게요. 예, 건강하세요, 할머니. 아유, 안 가시고, 끝까지. 아우, 저. 하고 계시네. 예, 저희. 또 저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건강하시 얼마나 건강하신지. 할머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할머니 추워요. 아유 지금 들어가시지 말고. 가는 거 봐야 가. 네. 할머니들은. 그래. 할머니 갑니다. 또 올게요. 예. 건강하십시오. 1점만 해라. 네. 병들이. 예. 네. 변한 게 없어. 저 저분 아니에요. 남자야. 네. 맞다. 근데 그 차 돌릴 때 있으려나? 아, 저기서 돌리면 된다. 아시는 데서. 아시는 데서 돌리면 된다. 여기서. 그죠? 아유, 아직 몸 안 좋아 보이네. 응. 그리고? 네. 얘들아. 혼이요. 안녕하세요, 뭐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란 좀 앞에. 계란은 예, 예. 여기. 여기서 살던 우리 아들 친구야. 근데 부산까지 이사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혼자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러 왔대요. 이거지 부산서. 아유. 우리 아들 친구예요. 여여. 들어. 부산서 왔다고. 네. 해운대에서 왔어요. 해운대에서. 아유. 나 여기. 나는 부산인데. 아, 고향이 부산이시구나. 어, 부산이. 아, 여기 내복이 여자 건지 남자 건지 몰라 들어가 있는데 장미사에서 받고 안 맞으면은 장미사. 내복만 딴 거는 바꿀 거고 고기도 있어 여기. 고기 같은 건 냉장고 놓고요. 여기 이따 여기 가서 얼른 보고 봐요. 여, 옛날에 우리 학교 들어가는 입구네. 여기 그지? 맞는 학교잖아 저기. 아유. 아이고 한번 보세요 안에 찍어라 이 안에.
여기 집이에요. 이 집이라고. 어르신 혼자 계세요. 아 혼자 계세요. 여기. 와, 어머니 먼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예, 예. 오빠 친다 머리. 예. 겨울 따시기 잘 보내시고 몸 건강하게 예. 잘 보내십시오. 다음에 또 제가 또 돈 많이 벌어서 또 좋은 일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찾아뵐게요. 예. 건강하세요. 건강히 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기 받쳐 조심해 여기. 몸 건강하세요. 예예. 여기 조심해. 예, 어머니. 와, 어우 저한테 너무 낫네요. 와. 들어가십시오. 날씨 추운데. 아버지 나오지 마시고 아버지. 예, 예, 들어가요. 예, 아직 뭐 잘 때도 안 됐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예예예. 고맙습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아버지. 예. 아휴. 아우 추우시겠어요. 연탄 쌀 김치는 읍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이런 생필품이나 고기 같은 거 좀 드시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사드린 게 좋을 것 같아서 내복이랑 여러 가지 샀어요. 사서 넣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형님들. 고생했습니다. 아, 욕 봤다. 진짜 부산의 저녁이랑은 차원이 다른, 진짜 와. 춥지? 어떻게 이래 춥노? 연습컵에 주입. 아유, 돌아가는 길이 뿌듯하네요. 예. 뭐, 형님들, 뭐, 이 모든 뭐, 이 뭐, 돈이 뭐, 제 돈으로 제가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 형님들께서 풍선 쏴주시는 거 그거의 일부로 모든 것이 다 나가고 그리고 또 방송 보는 우리 시청자들이 또 도움을 줘가지고 이렇게 또 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게 예 뭐 하여튼 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